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3월 30일자 기사, 한동훈 조국 겨냥해서 허경영 말고 자기 이름 앞에서 당 만든 정치인이 있나?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아, 허경만이라는 인물은 맨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와서 참, 참 국민들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데, 허경영 말고 조국이 자기 이름을 냈어서 당을 만들었다는 걸 비아냥거린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동훈당이라고 하면 골 때린 거 아닌가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옥녀시장 자유유서에서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인을 봤나,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나 있나 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그래요. 한 위원장은 조 대표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 웅동학원의 한국 저기 사산관리공사 채무불이행 논란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 대표는 2019년 8월에 웅동학원 채무를 면탈하게 하고 나라에 많은 빚을 떠넘긴 문제가 드러나자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넘기겠다고 모친을 비롯한 모든 저기 사람이 웅동학원에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5년이 지난 지금 조 대표 일가의 손에서 남아있고 국가에 아직 갚지 않는 돈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군요. 한 위원장은 이번 저기 선거를 50보 100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정책을 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범죄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의 대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군요. 뭐 이재명도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뭐로 좀 흔들리자 민주당으로 가서 대표가 돼서 다 숨었죠. 그리고 또 뭐 조국도 이런 그 가정 내 뭐 사업 그 저기 학교 법인들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떠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가 저기 꼬여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전부 공교롭게도 다 법대 출신들이에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뭐 한동훈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뭐 조국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뭐 이재명이는 중앙대 법대 출신이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지사 하다가 또 저 성남 시장 하다가 뭐 이런 인물이죠. 갑작스럽게 정계에 뛰어들어서 뭐 민주당을 차고 앉아서 참 요새 참 여러 가지 그 아주 입을 가볍게 놀려서 많이 이렇게 그 정치적 분위기들을 참 다운시키고 또 좀 그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품위를 좀 격하시키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은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좀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중앙일보 2024년도 3월 30일자 기사, 한동훈 조국 겨냥 허경영 말고 자기 이름 앞에 당 만드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코멘트를 해봤습니다.